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선은 약간 좀 여러분들 좀 만나고 싶은 마음에서 여러분들 그냥 사적인 관심사 같은 걸 한 분씩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걸 바탕으로 얘기를 끌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기업 대응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대응. 하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연구. 연구가 어떻게 더 민주적으로 연구가 어떻게 더 민주적인 주제로 연구를 해서 네 반갑습니다. 저는 운동과 삶이 어떻게 잘 서로 성순환을 할 수 있을까. 아 운동과 삶이 네. 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음 이런 활동하면서든 아니면 저의 삶 속, 다른 삶 속에서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걸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제가 성장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와서 지미이고요. 각자가 활동을 하거나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관계에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 관계를 뿌리 삼아서 뭔가 다른 것들을 해갈 수 있는데 그것들이 되게 파편화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어떻게 그것들을 각자가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다수 시민들의 힘으로 혁명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 명확히 제 관심사가 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원래 관심사는 예술이었고 예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좀 예술과 운동의 경계 이런 것을 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저도 앞서 말씀해주신 성장주의와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예. 이 자본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어떻게 생태적인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가장 약자들 불평등을 겪고 있는 대상들에게 가장 관심이 가는 그래서 동물권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디자이너의 정체성이 좀 있다 보니까 디자이너로서 미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삶이라든지 뭐 자본주의 대응이라든지 좀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한 현재의 투자와 그 미래를 있게 하기 위한 현재 운동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나가야 되나. 네, 고맙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런 거를 고민하고 있고 사적으로는 여행을 좋아하는데 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좀 지구에 무해하게 여행을 할 수 있을까 소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 거를 안녕하세요. 저는 연결이란 단어가 떠올랐는데 지금 제가 광주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내부의 결속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연결과 그리고 나와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그런 걸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될까요? 연결감이. 네? 그거 연결하면 어떻게 하지? 좀 어떻게 호혜성을 이루려는 마음과 사실 기후행동이 되게 수행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호혜성과 수행성? 네, 그래서 나를 수신? 나를 잘 닦아야 타인과 잘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또 주체적으로 이 변화에 참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회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불만이 정말 정당한 분노 그리고 정당한 대상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많이 분산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다양한 분노들이 어떻게 하나로 결집돼가지고 좀 더 사회가 근본적으로 체제가 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결집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혹시 뭐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서. 모르겠어요. 저도 비슷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저도 앞서서 말하신 분처럼 예술과 운동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사실 연결 지점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또 저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을까? 뭐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것들이 운동적 삶과 연결되고 거기서 뭔가 더 큰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운동 방향들이 있잖아요. 뭐 기후 운동도 있고 페미니즘
항일운동 뭐 이것저것 사회운동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바라는 세상은 한 지점에서 만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것 이 수많은 운동들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연결돼야 가장 좋은 방향일까?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제 생각은 수많은 운동들을 연결하는 지점 예술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술의 힘이 아닐까 뭔가 아 갑자기 그냥 드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많지 않은데 예술이 그런 게 할 수 있으려나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전 평화주의자인데 지금 너무 양극단의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들의 맹점을 살을 수 있을까? 그리고 변호사님 오셨으니까 예. 지지 않는 뭐 방법이나 아니면 전략에 대해서도 좀 듣고 싶어요. 요즘 저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바라는 세상의 방향이랑 일치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좀 바뀌는 게 사회가 바뀌는 것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바라는 세상은 있지만 저 스스로 바뀌는 건 어려워서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음악을 하는데요. 뭔가 새롭게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악, 노래 만드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약간 거시적인 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사실은 지금도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토지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았었고 남북한의 평화나 통일 문제 이런 것들에 저랑 사실은 또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그런 쪽에 관심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뭔가 새로운 걸 이렇게 만들고 기획하는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전공이 시각예술이라서 뉴미디어랑 사회운동이 좀 어떻게 뒤처지지 않고 또 PC하면서도 대중적인 메시지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좀 하고 또 하나는 예술이 조금 관을 넘어서 거리에서 삶으로 기능하려면 어떻게 좀 사회운동이랑 만나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저는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는 사람이어서 이 카메라로 제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을 조금 만나게 해주고 싶은 욕망이 좀 있는데 이게 좀 서로한테 좀 이렇게 보완적인 상황으로 좀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좀 있고요. 가장 큰 축은 그러니까 현대사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요. 현대사? 네. 아, 현대사. 아, 네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저한테 관심이 제일 큰 것 같고요. 근데 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했을 때 저는 저와 관계 맺고 있는 것들 혹은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서 제 주변의 관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되게 외면하고 싶은 일들이 요새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외면하지 않고 무력해지지 않고 꾸준히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같은 요새 고민입니다. 나랑 뭐 지구랑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뭐 기후위기나 환경이나 뭐 동물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뭔가 나는 나고 너는 너고가 아니라 우리가 이게 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마음들을 좀 느낄 수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에너지 문제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관심을 막 가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IT 쪽에 커리어가 있어가지고 사실 모든 게 다 약간 그런 전기로 이루어진 제품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꿈꾸는 이상 세계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세계가 그 괴리가 너무 큰데 그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기에 관심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좀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다가 안본지족이라는 말이 되게 귀에 꽂히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자신이 나누는 상태가 편안하고 그리고 자기가 밟고 있는 땅이 어딘지를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역의제를 다루면서 지역을 좀 사랑하고 싶어졌는데 이게 지역을 사랑하고 싶어도 국책사업을 보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녹색범죄학에서 어떤 세계적인 동향이나 우리나라 동향도 같이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 지구법학 관련된 얘기 도 조금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네, 그거를 그리고 활동가랑 이어서 어떻게 활동 사례랑 이을 수 있는가 궁금한 것 같아요.
저는 기후위기가 대중들한테 뭔가 매력있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에 관심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사진 찍는 거나 창작하는 활동 좋아해서 네, 그런 환경 예술 창작 활동이 어떻게 기후운동이랑 연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많고 또 디자인이나 적정기술 같은 걸 뭔가 그런 기술들로 환경 문제를 풀어내는 것에 대해서도 네, 관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사를 쭉 들으니까는 다음 슬라이드가요. 법에 대한 건데 법이 이제 그 윤리잖아요. 율. 법이 저는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렇게 현실에서 메이킹하는 것이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한 생각도 혹시 있으면 좀 나누면 어떨까요?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집단적인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을 규율하는 질서?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성문화된 그 글이 자꾸 변하는 것? 저는 법이 약간 맥락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맥락, 아. 우리가 깨뜨렸을 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더 적정한 순간에 적정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가끔씩은 깨뜨려야 될 필요가 있는 그 플라톤 국가론 1권에 보면은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트라시마코스가 하는 얘기가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다 사회 지배층이다. 그래서 지배 세력의 이념을 법은 대변하기 때문에 법은 모든 법을 어기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소크라테스는 그거에 대한 이제 반박을 하는 게 국가론의 큰 내용인데 갑자기 생각이 깨트릴 필요가 있다는 그런 면도 있겠죠. 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법은 이제 법이 되어가는 거죠. 아까 제가 예술이라고 했는데 사회적 합의의 측면이 법인 거죠. 사실은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술인 거.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이런 거 이렇게 뭔가 마음을 모아간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저는 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마음을 모아가는 과정. 지금은 우리가 요 공간에서 이렇게 하지만 이걸 아까 몇 분은 더 큰 확장하는 걸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 모으는 걸 확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그게 예술인 거거든요. 제 느낌엔 사회적 합의를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법의 큰 부분이고 아까 만들어진 다음에는 또 그 이제 구속력이 있는 거죠. 그죠?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이 법의 두 측면인데 이걸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걸 입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사법 재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주로 여기 이제 이걸 하는 거죠. 그죠? 법이 있으면은 그것들이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갖다가 하는 것이고 이건 주로 입법자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주로 하는 거죠. 저는 이 법이 이런 거다. 법의 이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법의 이 요소만 보지만은 사실은 법은 이 요소가 더 크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좀 구체적인 거를 얘기를 하면은 이제 법의 적용을 갖다 하는 게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실관계를 갖다가 확정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왜냐하면 다들 생각하는 사실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실이 될지 그 사실을 갖다 확정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법이 뭘지를 찾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걸 법률가들이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 뭔지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규범이 뭘지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적용할지 그런 법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아까 뭔가 그런 택틱 같은 걸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법이라는 것. 그래서 기후불복종 재판이 이제 저 발표 다음에 쭉 하시겠지만은 그러니까 기후불복종 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해당하는 규범들이 있습니다. 형법이 많았던 것 같고 민법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해당하는 법이 있고 그 적용이 돼서 법적 결과가 나오는 것. 그래서 이런 거를 다투는 것이 이제 소송인 거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 구속력. 그러니까 이런 이 법은 항상 이 두 맥락이 있다. 제가 최회전에서도 얘기한 것이 계속 법을 너무 저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왔다 조금 더 법과 나의 관계를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요게 나고 요게 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고 그것이 다시 이렇게 구속력을 받는 그러니까는 나와 법이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그 법과 나의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공동체와 나의 관계이기도 하죠. 이게 우리가 수많은 공동체 속에 있지만은 내가 있으면은 더 큰 나의 공동체를 내가 만들어가고 함께한다. 지금도 우리가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만들어가죠.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함으로 인해서 만들어가지만은 또 만든 걸로 인해서 내가 또 규정받는다 그래야 되나? 이 측면 향상 있는 거죠. 이런 선순환. 이런 선순환을 갖다가 만드는 것이 제 생각에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이게 뭔가 모든 면에서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나란 무엇일까?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이제 법이 뭔지 봤는데 나란 뭔가? 이게 나고 이게 법이라면은 여기에 해당한 이게 뭘지? 이게 뭘까요? 저는 제가 사랑하는 것들과의 관계가 저렇지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 저도 뭔가 저란 존재가 따로 존재한다기보다는 뭔가 다른 사람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모습? 뭐 나의 행동이나 나의 선택? 말? 이런 것들이 저를 이룬다고 생각해요. 함께 해야지 또
그러니까 함께 함으로써 내가 생긴다고 생각을 함께 하지 않아도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예.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계를 이전에 이미 내가 먼저 있다고 생각을 그래서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결국엔 내가 하는 것이다. 관계랑 비슷하게 내가 해온 경험들이 나를 구성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냥 흔히 진부한 표현으로 사회적 관계 총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 거기서 사회적이라는 단어를 빼고 싶은 게 제 욕심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 속에 있는 하나의 점? 공동체의 구성원이기도 하고 변화의 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나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그 법 체제 안에서 반대하는 그 법에 조금 반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좀 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선택들이 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나의 생각이나 행동이나 결과적인 것들의 총합이 저인 것 같아요. 모르겠네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평소에는 이렇게 산재해 있다가 어떤 접촉으로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는 밥을 먹을 때 아니면 사람을 만날 때 그 접촉하는 면면마다 상황마다 내가 다른 것 같고 사회운동을 할 때 그 문제와의 접촉된 내가 또 다르게 반응하는 제가 생각하는 나도 제가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 전체가 있으면은 이 동그라미가 나라면은 내 안이 있고 접촉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접촉하는 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접촉면이 어떻게 보면 나죠. 그 접촉면이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움직이는 거죠. 항상 움직이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뭔가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접촉면이 나다. 티끌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보잘 것 없고 대단할 것 없는 것 같은 존재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듯이 또 모이면은 또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전 양가적인 모습을 가진 존재라고. 너무 멋지네요. 고맙습니다. 나를 구성하고 있고 우리가 나를 설명을 할 때 결국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진 욕망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뭔가 해야 하는 것 사이에서 내가 정한 의지들의 총합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내용인데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자아를 충족할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는 존재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저인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한 사람. 제가 죽을 때까지 진짜 내가 나를 잘 안다고 할 수 있을까? 다들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뭐 나는 내가 제일 잘 알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어떨 때는 이렇게 되게 안전하고 싶다가 어떤 때는 또 막 이렇게 새롭고 싶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항상 마음이 다른데 그거를 나를 잘 알아주려고 노력하는 게 뭔가 삶인 것 같아요. 저는 나랑 이렇게 어떤 시간과 공간을 잇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경험의 연속성을 경험하는 존재인 것 같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나의 시간, 나의 공간 바깥에 어떤 타자를 계속 지향하고 그것과 구분 지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경험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적으로 구성된 존재이다. 이렇게 바깥에 어떤 타자의 것을 타자성들을 만나가면서 마주하면서 이렇게 영향받고 영향주고 하는 존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질문이 일단 너무 어려웠고 뭔가 사회적 위치나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재산이나 내가 가진 관계들을 나라고 뭔가 외적인 거? 내 생각들을 나라고 할 수 있을까 싶었고 그냥 계속 계속 변화하고 있고 계속 흘러가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럼 이미 흘러가 버린 건? 그건 이제 내가 아니게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나라는 걸 규명할 수는 없지 않나? 라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영적이나 마음 챙김적이나 영상적으로 대답을 하면 나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마음들이 강박적으로 타자와 분리된 나를 만들어내고 이게 이제 그날 문제들의 가장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나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마음의 영역에서 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가라앉혔을 때만 경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란 없다. 환경이란 단어도 뭐 영어로는 environment인데 나와 나를 둘러싼 것들 이렇게 이런 듀얼리즘이라고 분리를 만들어내서 그런 결과를 벗어나지 못하면 나란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 들으니까는 해결했던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이제 원래 나는 없는데
어느 순간 내가 생겨난다 그래요. 근데 그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없어진다고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라는 거는 생겼다 없어났다. 계속 없을 수 있으면 정말 짱이죠. 근데 뭔가 그게 삶에서 쉽지 않기 때문에 생길 때도 있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존재에 대해서 절대로 의심할 수 없지만 의심할 수 없지만 확실할 수 있어. 아. 내가 몸으로서의 나를 너무 망각하기 쉬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지점을 망각했을 때 우리가 놓치게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몸으로서의 나는 현재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아까 법과의 관계에서 나가 누군가라고 했을 때는 그냥 주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주체는 뭐냐, 이게 맥락이 있고 주체가 있는 건지 뭐가 먼저인지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는 변화하는 맥락 속에 있는 거, 맥락 그 자체가 주체인 것 같다고도 생각을 했는데, 좀 더 나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관계를 맺고자 하는 존재, 달라지고자 하는 존재가 나 아닌가.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달라지고 싶어 하는 거이기도 하겠지만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뭐랄까요, 방향, 의지 가지고 있는 게 나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존재? 저도 약간 끼어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제 가와 다 사이에 이제 끼어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더 그 구현을 하자면 뭐 예를 들어서 혼자 있을 땐 외롭고 이제 그렇다고 같이 있으면 또 혼자 있고 싶고, 또 반대로 약간 법적으로 보자면 이제 귀속돼 어디엔가 귀속되면서 자유를 느끼기도 하고, 또 반대로 너무나 자유로우면 또 억압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끼어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관계 속에 있는 게 나인 것 같아요. 저는 특히 관계를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어떤 관계 있느냐에 따라 제가 달라져서 저는 관계 속에 있는 게 나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없이 작고 한없이 귀여운 존재가 아닐까. 저는 제가 그 역사와 맥락을 모르는 채로 공동체와 사회에 불시착한 동물이자 생명, 좀 영문 모르는 네. 던져지. 네. 지구에 잠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깨끗이 쓰고 잘 하는. 저는 좀 가장 궁금하고 뭔가 탐구하고 싶은 존재가 저인 것 같고, 또 여기서 티끌 같다? 뭐 하나씩 작다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뭔가 제가 가장 궁금하고 탐구하고 싶은 존재다 보니까 좀 제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답변들이 너무 다 충만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 저의 제일 중요한 관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법이 예술이라고 했는데, 그 예술에서는 그 아까 막 내가 어떻게 우리가 된다라고 해야 되려나? 하여튼 뭔가 아까 관계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관계 매줌의 자유 혹은 예술 같은 것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나를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로를 언어들을 이렇게 느끼고 그 다음에 의지하고 또 표현하고 지금 계속 다 표현을 이렇게 하셨죠. 유방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 하면서 했고, 근데 그 법이라는 것은 결국 이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고 이 부분만 그 대상으로 삼는 거거든요. 아까 보면은 사실관계에는 이 부분은 거의 들어가지 않고 이 부분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행동 들무게는 표현에 대한 법적 판단이고, 행동에 대한 법적 효과, 표현에 대한 법적 효과이고, 법률들은 이제 법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질서를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이 책에서 인용한 것들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질서는 그것을 통해 세계관이 집행되고 사회적 행동으로 전환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따라서 법은 대리기관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사고와 가치를 실행할 수 있다. 법질서가 적정하게 작동하려면 대중은 법의 운용과 본질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법의 구성 부분, 곧 개인이라는 사회적 행위자가 법에 깊이 영향을 끼치고 또 법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혁명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끈 많은 것들과 같은 집단적 기획이다. 인종, 계급, 성별의 차이를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오늘날의 세계에서 작동하는 법의 본성과 기능에 대해 이해할 뿐 아니라 기본적인 생태적 소양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에서 법과 과학을 문화의 소산으로, 집합적 기획으로, 매혹적이고 극적인 인류 여정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며 배워야 한다. 간단하게 법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인용했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건 이것이 굉장히 제 느낌에 혁명적인데 혁명적이지 않나요? 뭔가 너무 이게 신기하죠. 이게 뭔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착각인지 모르겠지만 전 벌써 이렇게 새로운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어디서 올까요? 이 느낌이 생겨난 이유가 뭘까요? 뭔가 나와 관계를 인식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고 전제하는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랑은 좀 다를 수 있겠다.
전제라는 어. 관계 없이도 개인이 있고 어떤 달라질 수 있고 분리되어 있다고 전제할 때 여기 방금 적어주신 기본적인 생태적 소양에서 어긋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 전제가 오늘 공감대가 있었던 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뭔가 그 작은 공감대가 큰 느낌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 다음 것도 하나 읽어볼게요. 요것도 이제 방금 건 1장이고 요거는 5장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 시스템적 이해를 사회 영역, 특히 법으로 확대하기 위한 틀은 생명이 근본적으로 통일성을 갖고 있으며 다른 살아있는 시스템도 유사한 조직 패턴을 보인다는 가정에 의지한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의사소통의 네트워크이다. 이는 인간 영역에서 우리가 이러한 의사소통을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의식과 문화 전 문화의 전체 내면 세계, 곧 사상, 가치, 목표, 갈등, 권력 관계 등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좀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아까 얘기한 생태적 소양 때문인지 무슨 공감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이렇게 뭔가 다름이 있다면은 이렇게 멀지 뭔가 그게 되게 궁금하네요, 그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 지점을 확대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그 계속 많이들 말씀해 주신 건데 나는 되게 중층적인 존재인 거죠, 그죠? 나는 그 관계 맺음이라는 공동체이기도 하고 아까 그래서는 사회적 네트워크인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법도 결국 나라는 거예요. 아까 그 시스템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래서 뭔가 법을 크랙하는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도 그런 것 전체가 다 법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많은 철학에서 얘기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건 유가 철학인데 유가 철학에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범위가 아까 몸 말씀하셨는데 몸 신이 몸이죠. 몸 수신 뭔가 몸을 닦는 것이고 가라는 것이 이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생활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생활 공동체를 내가 만들어가고 국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법을 만드는 게 국인 거죠. 나라라는 것은 입법을 할 수 있는 단위 입법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치국이고 이제 천하라는 것은 사실 지구를 갖다가 옛날에 천하로 관념했던 거겠죠. 그렇죠? 지구를 평이라는 것은 피스인 거죠. 뭔가 그걸 갖다가 peacefully 이렇게 뭔가 하는 것을 갖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존재의 위계 이거 갖다가 이제 투에밍이라는 학자는 이제 존재 연속성 continuity of being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 딥 에콜로지를 읽으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맥락이 딥 에콜로지에도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이게 어제 읽었던 구절인데 누가 좀 읽어주실 수 있나요? 이걸 갖다가 한번 신체는 전체적으로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충족시킨다. 즉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직관에 대한 신뢰와 믿음, 직접 행동하려는 용기, 우리 몸의 리듬과 맺는 자발적이고 천진한 교류를 통해 발견되는 감각적인 조화로움을 만끽할 때의 기쁨에 넘치는 자신감, 흐르는 물의 리듬, 날씨와 계절의 변화, 그리고 지구의 생명체의 전체적인 순환 같은 것들 말이다. 신체생태학 운동은 우리 스스로를 바꾸는 직업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시인이자 철학자인 게리 스나이더가 말하는 진짜 과업, 즉 우리 자신을 골똘히 살펴서 좀 더 진실된 존재가 되는 과업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real work 많이 고민했는데 진짜 과업으로 용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진짜 과업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진짜 과업인 거죠. 이거 진짜 과업을 이렇게 집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놀라운 거죠. 일반적으로 진짜 과업은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데 그걸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생각에는 그렇다면은 이것이 나라 전체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세상 전체로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 내면과 외면이 어떻게 서로 이렇게 뭔가 함께 가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제가 그냥 쭉 적어봤습니다. 내면과 외면의 확장의 측면에서 총재성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봤고 이 글들을 조금 더 적어봤는데 조금 더 읽어보죠. 심층생태가 조금 더 제가 인용했는데 혹시 생사적 의식을 기르는 데는 소로의 말처럼 사실과 직면해서 우리의 삶을 의도한 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일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만의 직관을 분명히 해서 깊은 내적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고 믿는다. 심층생태학은 자기 자신, 우리 문화의 주류 세계관이 내포한 가정들, 그리고 우리 현실의 의미와 진실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의식을 바꿀 수는 없다. 우리 자신을 깊숙이 개입시켜야 한다. 직접적인 행동을 해야만 한다. 정치적 문제에서 기존의 관습적인 방식으로만 활동하는 조직들은 가장 깊은 차원의 철학적이고 영적인 문제들을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무시하고 넘어간다. 하지만 후기 산업사회는 전환점에 서 있고 역사의 흐름이 개인과 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이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난 게 우연이 아닌 거죠. 그렇죠? 뭔가 여러 조건들이 지금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지금 이 순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규범화 과정,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규범화 과정을 얘기했던 건데 거기서 필요한 것은 저는 직접적인 대화, 맨투맨의 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직접적인 대화 속에서 많이 상호학습, 내가 바뀌어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상호학습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문화,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 분위기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분위기. 이게 예술과 통하는 지점인데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므로 인해서 그 분위기 속에서 저는 규범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범이 아닌 우리의 규범을 만들려면은 이런 문화를 갖다 우리가 만들고 그런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벌써 끝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건데 제가 이제 그 요런 걸 좀 더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반기에도 이제 제가 저런 책들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좀 더 이런 걸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